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3프로TV의 야심작 이 27번째 야심작 오늘 백브리핑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S&P 선물은 꽤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도 그 얘기부터 좀 해달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마 글로벌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아, 이 시간 동안 그렇다고 이 뉴스를 안 본다고 안 듣는다고 미국 선물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관찰해보면서 오늘 또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차근차근 배워보죠. 오늘은 몇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못한다라는 건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뭔가 배려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도 좀 알아보겠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죠.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게 비싸고 싼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체계 자체가 들여다볼수록 엉망진창입니다. 정부가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꾸는 안조차도 별로 마음에 드는 안은 아닌 것 같아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좀 점검을 해볼 거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일당백 인터뷰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와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을 건드려도 괜찮습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처음 건드려보는 건데 네. 일단 한번 건드려보고 네. 괜찮은지 보고 마무리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괜찮으면 계속 건드려보고 네. 안 괜찮으면 왜 안 괜찮은지 시청자분들께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주인장 백브리핑 네. 시작하죠. 안승찬 기자를 소개합니다. 옆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런 날도 있고 뭐 저희가 체계가 없으니까 맨날 나오니까요. 뭐. 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게임은 고스톱 이후로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느라고 물어도 보고 들어가 예. 보기도 했는데 이게 예. 소통용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얼굴도 네모나고 예.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원시적인 게임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은데 할 때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고. 네. 월 1회 이상 이용자가 1억 2,60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거고 이게 특히 교육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아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학교에서 수업 때도 쓰는 나라들도 있고 왜냐하면 예. 이게 보니까 보통 게임 같은 건 이렇잖아요. 저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 성을 함락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떼지어가지고 함락을 한다든가 그럼 뭔가 스토리 있어야지. 타겟이 있잖아 목표가 있잖아요. 그치. 뭐 그럼 한 판을 깨고 그 다음.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는 그 목표 설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온라인 레고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애들이 그냥 허허 벌판에서 자기들끼리 집에서 레고 만들듯이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창의적인 여러 가지 집도 만들고 동네도 만들고 해서 자기들끼리 채팅도 할 수 있는 뭐 이래서 작년에 왜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크래프트로 이게 접속해서 어린이들 초청하고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냥 어릴 때 동네에서 모여 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런 거예요. 레고하고 놀던 그런 건데 놀 때 우리 스토리 없잖아요. 그날 그냥 닥치는 대로 놀는 자기들끼리 거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약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인데 네. 딱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 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슈가 된 건데 이게 원래는 마인크래프트가 모장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이었어요. 예. 근데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마인크래프트가 인기가 있으니까 예. 엑스박스 계정하고 마인크래프트 계정하고 두 개를 합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정 합치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엑스박스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만 로그하면 엑스박스로도 되고 마인크래프트도 되고 PC에서도 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요새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예.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PC용 한국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하려면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 게임은 19세 이상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그러니까 내서 19세 이하는 이 네. 게임에 가입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초등학생인데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 그냥 로그인해서 하면 돼요. 근데 예. 예. 내가 새로 이제 하려면 다운로드도 받고 가입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이제 한국은 19세 이상만 들어와라. 새로 하려는 분들은? 새로 하려는 분들은. PC에서 하든 엑스박스에서 하든? 네. 네. 왜? 왜? 왜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조치가 있고 게다가 PC에서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입하는 건 또 돼요. 모바일 게임은 할 수 있고. 다 되고. 엑스박스에서 PC에, 하는 것도 되고. 되고. 근데 PC용 게임에서 PC용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만 새로 가입하려면 19세 이상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셧다운제라는 게 있잖아요. 셧다운제. 게임할 때? 게임할 네. 때 청소년들 그 게임 중독하지 말라고 네. 2011년도부터 16세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PC로 게임에 접속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정부터 6시까지. 6시 야심한 시간에는 게임 하지 마라. 그럼 접속하려면 그때는 그 시간대는 주민번호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 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예. 자기 주민번호도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로그인만 하면 되죠. 아이디 로그인.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안 되게. 안 되게. 예. 근데 물론 이게 다 피해서 많이 하죠. 요즘도 다 뭐 피해서 엄마 아이디로 들어가고 그러면 예. 못하긴 못하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말씀드렸다시피 마인크래프트랑 합치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생 아이디인데 네. 밤 12시 넘어서 로그인이 됐어요. 그러면 접속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단하려면 서버 인증이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너는 초등학생인데 새벽 1시에 들어왔네? 넌 안 돼. 이렇게 차단하는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인크래프트가 둘이 합치면서 예. 이거를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게임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네. 게임 회사들은 PC 게임도 당연히 있을 거고 PC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주민번호 이용자의 주민번호와 네, 네. 이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면은 그 사람이 신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등록했을 네. 때 얘는 초등학생이다, 얘는 어른이다 나오니까 네. 초등학생이 로그인 한 걸로 되면 아 너는 12시 넘으면 안 된다. 네. 그 인증을 절차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게임 하려면 그걸 다 해왔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마인크래프트 합치면서 앞으로 마인크래프트는 그 인증 절차를 안 만든 거죠.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아니 그거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해왔고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도 다 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합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 서버를 안 만들기로 결정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한국에 왜냐하면 모든 다른 나라는 다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만 예. 셧다운 게임 셧다운제라는 게 있으니까 예. 한국을 위해서 굳이 인증 서버를 따로 둬야 되느냐. 그냥 한국은 초등학생 그냥 들어오지 말기로 하자 앞으로 이렇게 결정한 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이걸 안 하냐. 근데 금액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예. 아무튼 한국 어린이들은 제끼고 가자. 청소년까지. 청소년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됐죠. 아 그래서 네. 청소년들은 그 셧다운 적용이 되니까 그 네. 몇 살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게임에서는. 근데 그걸 별도의 절차를 만들려면 귀찮고 그, 돈도 그러니까 로그인을 든가. 할 때 나이 확인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그거죠 결국. 그거예요. 어. 그건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 성인만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네. 지금 이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뭐 그래서 아마 인증 서버를 별도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한국은 두 개 통합 안 하고 그냥 기존 계정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인크래프트가 조금 이상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셧다운제라는 게 네.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어? 그쪽도 조금 우리도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셧다운제는 전 세계 없고 우리만 있는데 우리가 소위 K게임의 강 K게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제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한테도 예. 그 부모님 선배한테 저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있대. 그럼 엄마 나 오늘 예. 시험 봤는데 좀 늦게까지 게임 하면 안 돼? 엄마 아이디 좀 쓰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아이디 오늘만 그냥 게임해라.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예. 법으로 12시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365일이. 그래서 이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있고 게다가 PC만 안 되고 모바일은 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조금 논란이 이번에 다시 됐고 예.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던데 셧다운제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보겠다. 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셧다운제를 가만 놔두는 게 맞느냐 과연.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을 어떻게 틀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럴 경우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 무시하냐. 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런 게 있으면 인증 서버를 만들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것들이 우리나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네. 반 마이크로소프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그동안 일반적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쟤들이 왜 우리를 안 받아준대? 네. 우리의 그 셧다운 때문이래. 그럼 우리의 셧다운이 반성을 하자. 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아니, 근데 왜 셧다운도 문제는 있거든요. 셧다운도 문제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는데 네. 여성가족부에서 왜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느냐. 이게 IT하고 상관없는 예.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은.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을 예전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 논란이 꽤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 셧다운제 문제를 좀 다시 논의해보자. 예. 이렇게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도 무슨 서버 하나만 달면 인증 서버만 달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했는데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오지 마. 발라내야 되는데. 즉 시간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들어오고 나가는 이 저 출입 시스템 자체를 네, 네. 아예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문을 달리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설계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설계를 했으면 뭐 그게 근데 이제 코리아 상황을 꼭 감안하고 설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 얘기를 해도 이거는 미국 본사의 문제라서 저희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예. 어쨌든 그렇다. 알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그 이야기. 아, 그런 사연이 있었다. 오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얘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좀 피부에 더 와닿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금 그 국토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중이죠. 지금 이제 현황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가지 안 지금 너무 문제가 된다. 네.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 한 3천 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요. 이거 좀 바꿔라 제발. 예,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작년에 나서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어요. 예. 많이들 보셨어 좀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 이걸 참고해서 해보세요 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제 넘겼죠. 예. 근데 국토교통부가
아, 그거대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우리도 용역을 주겠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도 우리도 용역을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용역을 줬는데 계속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2월 달까지 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용역 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할지 정하면 되는데. 네. 아니 겁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지 이 후폭풍이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겁나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겁나니까 예. 지금 원래 2월 달까지 발표한다 그랬다가 6월에는 발표한다고 했다가 네. 지금 6월이 넘어서 지금 7월 달에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건 언론에서도 많이 씁니다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게 제일 불편한 점이죠. 왜냐하면 예.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수수료 체계는 9억 원 이상이 가장 고가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기준은 부동산 할 때 9억 원이 넘으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아니라 집을 매매할 경우에.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9억 원이라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 집값이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뭐 다 1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 9억 원이라는 게 최고가가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4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6억 원이 최고가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6억 원이 최고가 돼서 그때도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6억 원 기준이 말이 되냐? 예. 그래서 그때도 한 십몇 년 만에 9억 원으로 변경을 한 건데 지금 다시 한 7년이 지났는데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제는 9억 원 기준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 구간을 신설해야 된다. 지금 중개 수수료 요율이 네. 1억짜리 집을 중개하면 얼마? 5억짜리 집을 중개하면 그렇게, 얼마? 그렇게 돼 있죠. 뭐 7억짜리 집은 얼마? 네. 9억짜리 1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격별로 돼 있는데 제일 비싼 가격이 9억 원 초과하면 0.9% 네. 최고 0.9%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9억 원, 10억 원 그 위에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9억 원 기준까지만 있으니까 너무 이게 비싸게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1억 원짜리 집을 중개하는 거하고. 네. 10억 원짜리 집을 중개하는 거하고 중개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나 혹은 비용이나 뭐 노력이 비슷하지 않나요? 같지 않나요? 비슷하죠. 지금은 예를 들면 그러면 다만 집값의 네. 0.1%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네. 100억짜리 집을 중개하면 1000만 원이고 네. 1억짜리 집을 중개하면 1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똑같은 집을 중개하면 집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 쓰고 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집이라고 계약서를 뭐 다르게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개인 저도 이제 최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니까 이사는 이사대로 괴롭지만 집값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깜짝 놀라 이게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정해져 있고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함을 깨달았다는 거군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보면 그 점점 가격이 올라갈수록 네. 중개 수수료 요율은 떨어지는데. 네. 안 떨어져요, 그것도. 지금도 안 떨어져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보면은 2억 원에서 6억 원은 그 표 한번 1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도 왼쪽에 파란색이 그 현재 거거든요.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최고. 예. 근데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더 올라가잖아요. 9억 원 이상은 0.9% 최고. 더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그렇다고요? 지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조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즉 가격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낮아져야 더 밑에 이제 더 낮은 거는 예. 낮은데 네. 2억 원 미만의 그런 주택들은 이거보다 더 낮은데 예. 2억 원 이상 되는 거에는 요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 이게 조금 저건 정말 이상합니다. 저거는. 누가 저렇게 만들었죠? 저걸?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순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하자. 예. 공감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개편을 하자는 공감대는 있고 그래서 예. 또 최고 기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왜 그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까지는 비싼 집 넘어야 비싼 집으로 생각한다. 그런 거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12억 원 구간을 만들자. 이 정도는 약간의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예.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금 상황표를 다시 한 번만 그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표를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은 0.6%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2억 5천에서 2억까지는 0.5%네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요율은 내려와야 네. 곱했을 때 그래도 비슷해지지. 그렇지. 그런데 2억에서 6억까지는 0.4네요. 또 네.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0.6, 0.5, 0.4까지는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죠. 6억에서 기준. 9억까지가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0.5로.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까지는 조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오다가 네. 지금 2억 원에서부터 2억 원, 6억 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왜 갑자기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네. 항상 같은 게 맞는 것 같고 네. 1억짜리나 100억짜리나 쭉 이렇게 되는 게 일관돼 무슨, 보이죠. 무슨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보험으로 해결하고 보험료 더 내라 하는 건 말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중개하는 보수나 노력에 대한 대가라면 1억짜리 중개하나 100억짜리 중개하나 뭐 다르진 않죠. 다르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정액으로 뭐 하는 게 뭐 합리적이긴 한데 네. 조금 다르게 하고 싶으면 네. 가격이 올라갈 때 요율은 낮아져야 그래도 합리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아무도 설명 못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2014년에 개정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어허. 그때도 최고 요율이 상한이 0.9%인데 딱 숫자만 갈아낀 거예요. 네. 6억 원 이상이 0.9%였는데 지금은 이제 9억 원 이상이 0.9%. 숫자만 갈아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는 그건 딱 나중에 얘기할 문제고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왜 1000만 원씩이나 받습니까? 왜 500만 원씩이나 받습니까? 이 문제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네. 그거는 네.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 해보세요. 두 달에 한 번씩 손님 나오는데 그렇지. 1000만 원은 받아야지.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집에 갖고 가야죠. 가겠어요. 이럴 너무 수 힘들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따로 얘기할 문제인데 요율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정말 말이 많은데 예. 일단 그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이게 결국 그러면 하여튼 개편안이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기사들 보시면 대부분 권익위가 내놓은 네 가지 안 중에 두 번째 안이 될 것이다. 권익위가 내놓는 그러니까 개선안이 있어요. 개선안의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때 발표한 게 예. 네 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2번 안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모든 기사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 2번 안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번 안이 먼저 뭐 이걸 설명드릴게요. 예. 다시 저 표인데 저 표를 보면 2번 안은 어떤 거냐면 왼쪽이 현재고 오른쪽이 이제 2번 안 개선안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저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앞으로 바꿔보겠다는 아닙니까? 바뀔 것을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아니고 예, 예. 왼쪽에 파란색이 현재 아니에요? 네. 왼쪽 거는 상한 요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한 예. 요율. 그러니까 예. 지금은 최고 뭐 예를 들면 9억 원 이상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0.9%까지 받을 수 있다요. 예, 다 예.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내가 잘하면 이거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고 0.9% 이상은 받지 마라 이런 건데. 그 새로 이하는 어떤 거냐면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고정 0.5, 0.6, 0.7로 고정한다. 그냥 무조건 집값 곱하기 요율을 해서 수수료로 받아라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2억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복잡한데 12억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는 0.7을 받고 고정으로 받고 네. 그러면 넘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5억 집이다. 그러면 12억 원까지는 0.7을 고정된 금액을 받고 3억 원이 남잖아요. 네. 남는 3억 원에 대해서는 0.5에서 0.9까지 협의해서 받아라. 어렵나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 안 돼.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12억 원 밑에는 고정된 요율을 받아라. 받고. 네. 그리고 12억 원 이상 되는 아주 비싼 집은
12억까지는 고정된 금액까지 고정된 걸 받고 네. 플러스 예. 알파로 네. 좀 더 받아 더 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제일 놀랐어요. 왜 이번 안이 기사들이 유력하다고 나오느냐. 이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면은 왼쪽이 현재 거고 오른쪽이 바뀌는 안이잖아요. 네. 0. 같은 금액에서 0.4에서 0.5, 0.5에서 0.6, 0.9에서 0.9. 그러니까 9억 원 넘어가는 것만 조금 낮아지지. 네. 일반적으로 2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다 요율이 올랐네요. 요율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소비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안이 전혀 아닙니다. 뭐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력하다고 나오느냐? 설문조사에서 이게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게 재밌는 건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 설문조사가 이게 1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예. 유력하다. 지금 언론 신문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권익위가 자기 홈페이지에 국민 생각함이라는 권익위 사이트 내에 여론조사하는 그런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거기에서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올려놓고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6천 명 정도가 거기서 응답을 했습니다. 음흠. 부동산업자가 한 부동산 관련된 종사자가 4,300명, 예. 일반 국민이라고 한 사람이 1,800명. 여기서 했더니 부동산 관련자들도 40% 넘게 압도적인 1위가 2번 안. 일반인들도 30% 넘게 1위가 2번 안. 예. 둘 다 2번 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제가 물어봐서 전화해서 권익위 분들한테 예. 이게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지 일반 국민인지 어떻게 나눕니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본인이 선택하면 선택만 하면 1번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입니다. 종사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국민입니다. 선택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유리합니다라고 하면 네. 그 업계 계신 분들의 단톡방에서 쫙 퍼져서 우리 예전에도 한일 뭐 무슨 월드컵 할 때 뭐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뭐 영국의 어딘가에서 설문조사하면 우리가 좌표 찍고 여기서 빨리 다 네. 우리 유리한 걸로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그게 약간 의심스럽긴 한 게 죄송합니다. 이 이번 안이 네. 너무 소비...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된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등이 나왔다는 게 그 1등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마 많은 네.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세요. 네, 네. 뭔가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까지만 알려진 뉴스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 중입니다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저 주황색 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일단 요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도 좀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네, 것 자체가 네, 소비자한테 네, 불리한 게 예. 싫다는 건데 이거는 뭐 올리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아니 왜 금액이 올라갈수록 왜 요율이 올라가냐고요. 6억 이하는 0.5, 9억까지는 0.6, 12억까지는 0.7? 네, 더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집값이 비싸지는데 요율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시골에서 싼 집 중개하는 분들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비싼 집을 할수록 많이 수수료로 받아가라는 뜻인데 네. 받아갈 수 있게 한다는 뜻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작아져도 금액 훨씬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받는 금액은 결국은 받는 금액은 올라가는데 왜 저렇게 결정하게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네.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다른 안들은 뭐였어요? 다른 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1번 안을 보시면 두 번째 표로 한번 보시면 1번 안은 예. 밑에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1, 2, 3 이게 다 똑같은데 예. 그 딱 다른 점은 전부 다 고정으로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억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네. 아, 전부 다 고정으로 아예 하자. 번호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12억에서 18억은 0.4.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해서 그냥 고정으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자 예. 한 게 1번 안이에요. 근데 1번 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1번 안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에 네 그 오른쪽 건데 맨 오른쪽 주황색 아닙니까? 여기 12억 넘어가면서도 여기는 요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이것도 이상한 게 이것도 불러드릴게요. 6억 이하가 0.5,
9억까지는 0.6, 12억까지는 0.7. 이거 올라가니까 이상한 이거, 거예요. 이거는 2번 아니랑 똑같은 거고 여기까지는. 2번까지 똑같고. 네, 그 다음부터. 12억부터는 다시 12억에서 18억까지는 0.4, 18억에서 24억까지는 0.3. 이번에 또 내려가네요. 이번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12억 아니, 넘어가면 비싼 거는 내려간다 또. 이게 왜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 중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네. 제일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은 12억 언저리에서 네. 중개 수수료 유를 피크로 찍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집값이 올라서 18억이나 20억 쪽에서 피크를 찍으면 네. 그 무렵에서 또 한번 유를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상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9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0.9% 이렇게 돼 있어도 예. 실제로 0.9% 다 못 받는다.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다. 12억짜리 집이다. 지금은 협의가 지금은, 하니까 지금은 9억 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합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한 0.5나 0.4에서 네, 거래돼요. 네, 네, 그 말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게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에서는 협의가 좀 많이 관행적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싸면 비싸기 때문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표가 네. 지금 중개 수수료율 표가 네. 9억 원 이상은 중개업자하고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9억 넘어가면 협의하는 거지 8억 9천은 협의 안 해요. 아니, 정말 8억 9천은 협의 안 한다고요. 네, 네, 네. 이론적으로는 상한이라서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중개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별도의 토론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야, 이게 하여튼... 뭐 많든 적든 설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 나온 김에 3안 사안도 한번 보시면 이 표 세 예. 번째 표 보시면 세 번째 안은 무조건 그냥 매매는 0.5% 이하로 예. 거기서 협의해라. 아, 3안은 0.5 이하에서 무조건 해라. 해라. 단일 요율이네요. 단일 요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0.5가 될 수도 있고 0.4가 네.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 있고 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가장 시장 경제적인 그리고 네 번째 안은 예. 0.3에서 0.9 사이에서 협의해라. 아, 알아서 해라. 알아서 협의해라. 이거는 그냥 협상의 여지가 많은 안인데 그 이번 설문조사 때 네.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가장 싫다고 한 안이 네 번째 안이었습니다. 0.3에서 0.9 사이에서 협의하라고 하면 0.5나 0.6이 결정되겠네요. 네, 그 아니면 뭐 0.3이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금액의 그 레인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번째 안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 이게 참 물론 각자 생각이 좀 다 다르실 겁니다. 다 다르실 거지만 이게 예를 뭐, 들면 외국인이 네. 왜 당신네 나라 중개 수수료 표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라고 네. 할 때 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다. 네.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뭐 논리는 있을 거는 같은데 예. 뭔가 하여튼 뭐 공인중개사 협회 쪽은 이런 논리도 되긴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0.3, 0.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무슨 뭐 미국은 막 4%, 6% 이렇고 독일도 뭐 3%대고 막 이러니까 선진국들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게는 말씀하시던데 아니, 높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같이 토론할 네. 할 바인데 기준이 아니, 이게 뭐냐 표 자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0.6 0, 지금 시스템에서 0.6 0.5 0.4 0.3 이렇게 내려오다가 네. 네. 9억 원 이상으로 가면 다시 0.9로 튀어서 알아서 해라고 한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에 따른 불편함을 아주 일부 비싼 집 거래하는 분들만 당할 때는 우리 모두 무시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당하게 되니까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좀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무심해 있는가. 야, 이 실제로 시각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다닐 때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자기 일이 된 거죠. 내가 노후가 돼서 노안이 되고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교통 체계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하여튼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예. 앞으로 뭐 예상은 하여튼 7월 달 내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좀 하시던데
진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어떻게 됐는지를 전해드리면 저희도 좋은데 네. 이 안에서 논의는 되고 있고 가장 유력한 안으로 현재 만지작 하지만 발표되고 나면 네. 많은 항의가 뒤따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언제 발표해야 될지 저도 그래서 이 안이 유력하다는 그 이안이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입니다라는 네. 정도까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주인장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잠깐 광고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와 함께 삼성 웰스토리 이야기 전해드리죠.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